감동의 선율이 물결 넘치는 시간 특선 라이브. 자, 오늘 아리스트 두 분, 솔로 아리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진짜 아리스트들이죠. 아리스트들이죠. 현존하는 최고의 남자 아이돌 보컬리스트 김준수, 명실상부 레전드 걸그룹 마마무의 메인 보컬 솔라. 지금 옆에 두 분 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 솔라입니다. 두 분 다 아주 아, 요, 지금 여기가 너무 밝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특히 솔라 때문에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네. 좀 부담스러우시죠? 아니요. 예.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뭔가 제가 그렇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부담스러운데 왜 그렇게 하고 왔어요? 아,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아, 뒤에 바로 해야 돼갖고.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했어요. 아, 내가 이러고 가는 게 맞나. 아, 너무 좋죠. 네. 아, 오늘 스케줄 좋죠. 가는 무대 의상이잖아요, 그대로. 네네네. 그럼요. 어, 입어야죠. 어, 너무 멋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멋있어요. 우리 준수 씨는 이제 지금 올해가 밝으면서, 호랑이 때가 밝으면서 매달 한 번씩 와주고 계십니다. 네, 감사하게도. 지금 월간 김준수예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월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뮤지컬 홍보 왔다가 또 스페셜 DJ를 한번 와주셨다가 오늘은 네. 또 새 앨범을 들고. 아유, 감사합니다. 와주셨습니다. 네. 와. 두 분 너무 멋있네요, 진짜. 그럼 1361님. 두 분 의상 오렌지랑 레몬인가요? 상큼하네요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고 의상 색깔이. 네, 조수빈님입니다. 진짜 월간 김준수냐고요. 너무 행복해요. 매달 보는 준수. 오. 아, 너무 좋죠. 컬투 패밀리예요, 네. 이제. 컴팸. 아, 그렇게 불러주시면 아, 그럼요. 영광이죠. 패밀리죠. 예. 내일부터 콘서트 시작이에요? 네. 와. 내일부터 이제 3일간 네 콘서트 합니다. 이미 뭐 준비도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엄청 바쁘실 좋아요. 텐데. 아, 또 이게 불러주셔서 네 감사하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솔라 씨가 2020년 12월에 스페셜 DJ 한 게 마지막이에요. 어, 맞아요. 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새 앨범 준비하셨겠지만 물론. 네, 그동안 이제 마마무 또 앨범도 내고. 마마무 앨범 나왔어.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제가 처음 미니 앨범을 준비를 해서. 왜 앨범 드는데 왜 웃어요? 아니, 그 모습을 제가 또 아이고. 진짜 이뻐요. 이게 무슨 화보책 같아. 화보야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늘 얼마나 드린 거야 도대체 이거? 이번에 돈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들였네. 네. 의상부터 해서 많이 듭니다. 이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으면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돈을 많이 들이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거는 솔푼젤이라고 머리. 아, 라푼젤. 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사진 너무 잘 나왔다. 네. 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이 같이 방송을 해보신 적은 있나요? 처음 뵀어요. 제 기억에는 처음. 아, 아 진짜요? 네. 처음 뵌 것 같아요. 저도 예, 준수 씨는 저도 처음. 네, 그러니까요. 아, 저도. 네. 그래요. 솔라 씨는 뵌 적 있고. 네네네네. 어, 우리 준수 씨가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어, 그죠. 아마 뭐 데뷔하기 전부터 그죠. 어우, 그냥 제 학창 시절에 그냥 뭐 학창 시절을 그냥 담당하셨던. 아닙니다. 네, 정말 너무 저도 좀. 여기를 잘 못 보겠어요. 너무 같은 남자. 저는 학창 시절은 아니었지만 네, 일반 사회원이었지만 되게 좋아했었어요. 오, 진짜. 네. 남자가 봐도 멋있는 가수.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연예인이죠. 그럼요. 아니에요? 아니고요. 아유. 저는 또 이제 데뷔하고 나서 약간의 그런 뭐 공백기는 없었지만 네. 뭐 방송을 또 안 할 때 네, 뮤지컬을 네. 오래 하시고 네, 또 두 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렇게 힘을 내고 아, 위안을 삼고 했었습니다. 아, 영광이네요. 어, 마마무 음악을 계속 많이 들으셨을 텐데. 아, 예, 그럼요. 퍼포먼스랑 어떠셨어요? 어, 정말 보컬적으로 네 분이 다 출중한. 맞아요. 그런 뭔가 감사합니다. 춤을 추는 약간 빅마마 같은. 야, 네. 오, 감사합니다. 멋있다. 와. 감사합니다. 김현경 씨. 어, 솔라 언니, 은하철도 999 생각나요. 어, 메텔이다. 메텔. 노란색 아, 메텔. 맞아요. 아, 이 모자가 메텔 모자예요. 맞아, 메텔 모자. 네, 맞아요, 맞아요. 준수 씨가 이렇게 망토 싸고 이렇게. 철이. 홍예진님입니다. 두 분이서 레몬 나무 같아요라고. 아. 아, 나무에 레몬이, 레몬이 아~ 달린 그런 느낌이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봤는데 220군님 정동원 군 있잖아요. 우리 정동원 군이 인별그램에서 준수 씨 신곡을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막 너무 좋다고. 저도 거기 하트를 달아줬군요 가서. 동원아 고마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앨범 홍보하죠. 준수 씨. 예. 홍보하세요.
아, 그냥 홍보를 그냥 하는 건가요? 예, 홍보를 하면 돼요, 그냥 막. 아, 네. 오늘 제가 이거 앨범을 아이 버전이라고 해서 아이 버전? 네, 이번에 사실 앨범이 두 버전이 있어요. 아, 오 버전, 아이 버전 두 버전으로 이렇게 이제 출시가 되는데 네. 오늘 가져온 건 이제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아, 기본적으로 멋있어요. 아이 버전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네, 안 그래도 이번 앨범은 더더욱 저에겐 좀 특별한 게 뭐 2년 만에 내는 앨범이기도 하지만 그걸 또 별개로 제가 회사를 나와서 네? 홀로서기를 한 후에 첫 번째 앨범이라 직접 제작. 네네네. 이야 잘 돼야 되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약간 감회가 좀 더 새롭고. 오. 네, 좀,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네, 애착이 많이 있는. 세워놓을 수 있어 이렇게. 아 예. 하나이지. 이게 아이돌 앨범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아. 포토 카드. 네,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서. 하는 게 처음이에요. 아, 아 그렇구나. 저는 그냥 예전에 정말 그냥 깔끔하게 한 버전에 앨범만 깔끔하게 사진만 있는 정도였는데 예, 요즘 많이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트렌드를 좀 따라가는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도 예. 본인이 직접 제작할 때 그렇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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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잘 돼야지 뭐. 네. 이게 개당 이제 측정 금액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럼. 예, 예. 많이 나갈수록 더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아, 타이틀곡이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예. 둘이 아니고 하나요? 네, 하나. 이 하나라는 제목은 이제 숫자에서 하나, 둘, 셋이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아, 그런 뜻도 있고 또 일본어로는 이게 꽃이에요. 아, 그렇지. 오. 하나. 맞아. 네, 네. 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또 중의적 이제 그런 표현들을 아하. 하나라는 타이틀이랑 그 타이틀명으로 이제 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약간 뭐라고 할까? 좀 장르적으로는 약간 문바톤 장르라고 문바.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더 이제 좀 심화 과정으로 얘기하면 트로피컬한 약간 아프리카 레게, 아프리카 레게. 그런 느낌의 신나는. 약간 청량감이 있는 그런 네 곡이고요. 음악 좋더라고요. 또 전통악기 대금도 들어갑니다. 아, 대금이 들어가요. 예, 예.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밑에 이렇게 깔아놓은 거라. 아, 뭐, 부르신 겁니까 직접? 네 그럼요.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유명하신 분이. 직접 또 연주를 해주셨고 아이고 콜라보를 또 해주셨네 네. 좋습니다 그때 이따가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솔라씨 신곡 두 분 다 지금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지금 많이 들어갔어요 두 개 다 예. 지금 솔라씨 네. 빨리 홍보하세요 아, 네 저는 이번 앨범이 한자 용이에요 이게 얼굴 용자인데 얼굴 용자 제 이제 본명이 김용선인데 네, 김용선씨 네 얼굴 용의 신선선인데 이제 얼굴에 관련된 그런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다 얼굴이 다르게 생겼잖아요. 다르게. 그래서 다들 이제 각자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다 이런 좀 의미를 담은 앨범이고 또 타이틀곡 꿀이란 노래는 지금 제 옷처럼 꿀벌 같이. 네, 너무 또 봄에 딱 맞는 굉장히 밝고 귀여운 그런 곡입니다. 허니비. 네. 꿀 허니.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랩을 했어요? 해봤어요. 아, 그 들어간 게 아 문별이 이걸 해준 게 아니구나. 네, 랩을 본인이 한 거예요. 네, 랩을 해봤는데 제가 랩을 정말 좋아해요. 아, 근데 이제 그 동안 좀 마마무 내에서 비공식적으로 항상 하다가 장난처럼 이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와, 랩도 네. 랩도 다. 제시도 솔라의 랩을 듣고 인정을 했대요. 오, 그럼. 아, 제시 언니도 너무. 좋다고 진짜 네 아, 잘했더라고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랩이 들어갔길래 문별이 톤을 좀 바꿔갖고 도와줬나 하나 싶었어요 아 솔라였구만 네 다 했네요 그렇습니다 와 힘 그 쉽지 않은데요 노래하세요 네. 라이브 아 네 알겠습니다 솔라 라이브 꿀 솔라의 신곡입니다 꿀 진짜 한 마리의 꿀벌 같죠 예 꿀벌이 지금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보는 라디오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SBS 그 라디오 대한민국 라디오 중에서 가장 조명이 잘 되어 있는 스튜디오예요. 그렇죠. 사운드도 제일 좋고요. 예, 신경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거 봐봐요. 이거 얼마나 들어가는 앨범입니까? 이게 진짜 솔라 마마무 앨범은 나올 때마다 다 잘 되지만 솔라 씨도 잘 돼야죠. 전 진짜 놀란 게 이 안에 손편지가 있어요. 손편지. 손편지를 저 이게 뭔가 봤더니 손편지가 들어. 응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네. 그렇죠. 네. 아 마스크 벗나요? 오호. 네네. 자 노래할 때만 살짝 어이구 예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큰 박수로 정해 듣겠습니다. 솔라의 꿀. 네. 렛츠고.
없었지 밝아 몰랐었지 의미 그땐 이제 새겨 닦아 보니 알게 된 famous My friend Big Lay 뚱뚱 내봐 그래 봐자 넘어가는 내가 조심해 그래 넌 얼굴 떨어질라 What about me 어차피 나 좋아할 거 알고 있으니 뭐 가만 가만히 눈을 감아 느껴 입술 그만하네 더 달콤한 배알 감이 Ring ring 어느 나비 들려 뭐야 뭉뭉뭉 모두 조금 더 보여 네가 네가 다가와 날 볼 때마다 꿀 떨어진다 두두두 잘한다 잘한다 꿀 떨어진다. 야, 꿀 엄청 떨어졌어요 지금. 노래에서 꿀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아, 꿀 떨어졌어요. 진짜. 아, 네. 잘 가사를 이제 잘 넣으셨네요 여기다 노래. 노래 너무 달달하다. 준우 씨 어때요 노래? 아까 리허설할 때 사실 처음 들었는데 좋아서 네, 바깥에서 춤췄습니다. 야, 꿀 떨어진다 두 두. 오, 이게 너무 좋은데요? 중독성이. 중독성이 있어. 감사합니다. 준수도 춤추게 하는 노래예요. 야. 대단한 노래네요. 정말 대단한 노래네요. 네. 예쁘다 예쁘다 아 예쁘다 뭐 이런 거죠.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포인트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네. 가사가 그냥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들을 네.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5966님 고막에 메이플 시럽 뿌린 줄. 아 목소리 달아요. 달아 충치 생기겠어요. 자 이따 끄세요. 7557님입니다. 네, 라디오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노래 개꿀. 개꿀이. 감사합니다. 돼요 괜찮아요. 우리 이제 그 지금 꿀 떨어지면서 달달한 노래잖아요 사실 이거는. 네, 네 맞아요. 네네네. 완전히 진짜 눈에 꿀 떨어지게 서로 좋은 거잖아요 지금.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은 아니고 좀 이제 약간 사람들이 나의 그러니까 꿀벌들이 여왕벌한테 이렇게 꿀을 막 가져다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좋은 걸 좋은 말로 뭐 좋은 것들로 유혹한다. 아.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약간 여자의 말. 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조진경 씨한테 상당히 필요한 마음이죠. 네, 그렇죠. 예, 예, 예. 마이크 좀 한번 줘보시죠. 예. 우리 진경 씨한테 잘 어울린 노래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별을 하시고. 네. 예. 그렇지만 누구보다 오늘 잘 즐기고 계십니다. 네, 네, 네. 어떠셨어요, 노래? 꿀 떨어진다. 아,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그리고 이 꿀 떨어진다라는 말이 올해 2022년도 유행할 그런 말인 것 같아가지고요. 뭐요, 가요 평론가예요, 뭐예요? 예예 예. 꿀 떨어진다라는 말이 예. 2022년도 트렌드를 주도해 나갈 말일 것 같습니다. 일반 방청객분. 예 그냥 오늘 처음 뵌 분이에요. 예, 아까부터 또 바깥에서 듣고 있는데 예. 신인 개그 우먼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아, 이게 예. 트렌드가 된다고요? 꿀 떨어진다. 트렌드가 될 예정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장난해요. 또 저랑 동갑이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재밌으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네. 예, 죄송합니다. 비안 84를 좋아하는 분입니다. 예. 상남자 좋아하시는. 예예예. 준수 씨 실제로 보니까 친구 보니까 어때요? 아 정말 그 제가 라이징 선이란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예. 오늘 집에 가서 예, 다시 그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신곡이 나왔는데 왜 그 노래를 들어요? 신곡 들어주세요 신곡. 아, 신곡이 나왔잖아요. 하나 하나. 아 죄송합니다. 예. 네. 아 죄송합니다. 자 기안 84 대 김준수 하나 둘. 김준수입니다. 결정했어 이미. 세기도 전에.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숫자 세기도 전에 예, 선택하신 예, 예. 감이 있지만. 예. 축하드립니다. 기안 84를 이기셨습니다. 자 우리 조진경 씨와 함께 4부에서 아 예, 무슨 소리야? 자 우리 솔라와 준수 씨와 함께 4부에서 만날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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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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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자, 목요일 특선 라이브 월간 김준수 그리고 솔라와 함께 4부의 문을 여옵니다. 그리고 조진경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4450님, 준수 씨 지난번 사내 결혼하면 집 사주신다고 한 이후 사내 커플이 안 생겼나요? 어허. 그런 선언을 하셨거든요. 어허. 사내 결혼하면 집을 사준다고요? 예, 집 사주고 뭐. 아,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네네네. 누가 사내 이제 커플이 생기면 무조건 뭐 결혼을 하게 되면 사준다는 게 아니라 특정 이제 인물이 딱 있습니다. 그렇죠. 아. 예. 누구죠? 그 부장님인가 실장님? 예, 오민석. 예, 이사와 이사와 네, 장수 아니 분명 얘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이미 나왔어요. 예, 예. 그 두 분이, 두 분이 하면 아~ 하면 내가 진짜 이제 집까지 사준다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친하고 좋은 분 아끼는 분인데 아니죠 둘이 결혼할 리가 없다 결혼할 리가 없다. 아~ 예, 예. 아니 난 이거 보자마자 나 들어갈 뻔했잖아요. 예. 아니 그래도 뭐 다른 분들끼리도 사내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뭐라도 해주시겠죠. 아니 그런 건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근데 이 그 두 분이 하면 사주는데 그런 일은 없다. 집까지 내가 걸 정도로 아, 예. 가능성이 없다. 없다. 아. 근데 저 정말 진지하고 그날 진지하게 그날 라디오가 끝나고 예. 돌아가는 길에 마침 그 두 분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진짜 쓱 물어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면 집.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위장 결혼 이런 거 안 된다. 최소 5년 살아야 된다. 5년 최소 5년. 사실혼 관계로 5년 동안 법적 부부로서. 5년 동안 만약에 진짜 하면 제가 그를 나는 배트만을 지킬 건데 예, 5년 뒤에 하면은 다시 내가 반납. 받겠다. 아, 예. 5년 안에 헤어지면. 예예예. 예, 예. 되게 고민 중일 것 같아요. 몰래. 나라면 그 두 분이라면. 그렇죠? 밖에서 또 쑥닥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좋습니다. 8320님입니다. 솔로님 마마무 멤버 문별님 축구하는 프로에 응원 갔던데 솔로님은 축구할 줄 아세요? 되게 잘할 것 같은데. 나도 봤어 응원하는. 아 네, 제가 축구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데 할 줄은 잘 모르고. 근데 응원을 갔더니 확실히 현장에서 보니까. 다르죠 또 느낌. 막 울컥하고 막 그러지. 네. 심장이 뛰더라고요. 아 심장은 원래 뛰는데. 아, 심장. 멈추면 좀 더 빨리 뛴다. 네네 심장이 정말 빨리 뛰었고 막 너무 하고 싶다는 막 욕구가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잘할 것 같아 근데 느낌이. 잘할 것 같아.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운동 잘하시니까. 네 운동 좋아해서 네.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기회 되면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뭐 너무 하고 싶은데 워낙에 또 이 골 때리는 그녀들 이 프로그램이 너무 또 지금 핫하잖아요. 핫해요, 되게 핫해요 지금. 지금 막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저는 뭐 불러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실제로 진짜 진지하더라고요. 진짜. 아 정말 진지해요, 정말 진지해요. 진지해요. 네. 들어가면 그 문별 씨 있는 팀에 들어가는 걸로? 별이랑 같이 뛰면은 진짜 너무 재밌게 24시간이고 찰 수 있을 것 같아요. 24시간이요. 아, 그렇게 계속 찾아보면 심장이 안 드시죠. 그렇죠. 네. 조심해야 돼. 네. 0864. 치열님 준수 씨 성인식 하신 거 보셨나요? 치열님도 성인식으로 아주 유명하시던데 두 분 같이 한 소절만 부탁드려요. 저는 부른 거 봤죠. 콘서트 때 하셨고. 네. 저도 봤습니다. 워낙 그 유명했어가지고. 네, 봤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 각자의 어떤 그 뭐 감상평을 좀 얘기해 주시죠. 저는 춤만 춘 거고요, 사실. 저는 커버 댄스를 한 거고. 정말 이제 커버를만 하셨다고는 하는데 치열 씨는 이제 약간 정말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옷을 잘 입었어요. 예, 예. 예, 완전 입고 치마를 입고 네 각선을 시원하게. 뽐내면서 하셨더라고요. 예. 근육을 뽐내면서 했죠. 근육을 예. 뽐내면서. 그게 그렇게 많이 보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끼리만 볼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네. 별로죠? 뭐 지금 다시 같이 해보는군요. 네. 방송 놈들이 여기 썼네요. 무대로 나가서 두 분이 살짝만 보여주시면 안 되냐고 그렇게. 아 이거요? 어? 안무. 어머. 한번 해봐요. 예. 저는 안무가 또 다르긴 한데. 아 그래 괜찮아요. 각자의 어떤 느낌으로. 야 그래도 기억이 몸이 기억을 하고 있네. 이거 꽤 된 거잖아요. 아, 그럼요. 꽤 됐는데 그것도 몸이 기억하고 있네. 와. 이거 많이 시킬 것 같아서 미리 다 외워놨어. 감사합니다 준수 씨. 예, 8418님 황채열님이랑 솔라님도 꿀이 떨어져라는 노래 부르셨잖아요. 아 예전에. 맞아요. 6년 전.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누구 노래야 이게 꿀이 떨어져라는 노래가? 이게 이제 프로젝트 앨범으로 솔라 씨랑 저랑 이제 듀엣곡을 아예 낸 적이 있었어요. 노래를 낸 적이 있었어요. 네. 네네. 야 이거 좀 들어봅시다. 이거 야 가사 여기 있잖아요.
기억이 있어요? 있잖아 내가 좀 솔직해. 오. 그래서 널 많이 좋아해. 안다. 너무 잘한다. 네. 저예요? 저였어요? 아니요. 노래 그 다음이 이제 아, 들어보세요. 얘 되게 꿀 떨어지는 노래라서. 꿀을 좋아하시나? 널 보면 내 눈에서 뚝뚝 꿀이 떨어져. 나 이상하게 참으려 해도 날 자꾸 보게 돼. 뭐 맞아요, 맞아요. 평소에 좀 꿀을 좋아하세요? 꿀 되게 좋아해요. 아니 꿀 맨날 먹어요. 그 몸이 좋지. 네. 그래서 저 처음에 솔라 씨가 꿀 이거 얘기 나왔을 때, 어? 나라 활동을 리메이크를 하나? 아 그래 그랬었구나. 그랬는데 아예 다르더라고요. 아유 전혀 다른 노래. 무슨 꿀 좋아하세요?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꿀. 네네네. 흔한 그게 제일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준수 씨의 지금 신곡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지금 0042님이 근데 준수 신곡은 대체 언제 듣는 건가요? 하셨는데 아 그 준비 되셨습니다, 그죠? 네. 괜찮으시죠? 그럼 무대로 모셔볼까요? 알겠습니다. 성인식 하고 나서 살짝 지금 녹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하나라는 신곡입니다. 아, 이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제작한 거기 때문에 네. 잘 돼야 돼요. 이 앨범이. 네, 뒤에 보면은 디멘션 앨범이 프로듀서 김준수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아. 신곡 하나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서 응원의 박수 주세요. 너의 눈빛 내 것을 떠나 맴돌게 마주친 순간 밝게 빛이 나 상처로 아른거렸던 잠을 깨도 찬란한 불빛 You are the flame is never gonna be the same 아름다운 눈 맞춤으로 잔을 깨는 It's time to bloom 하나의 빛이 되어 붉게 타올라 하나의 빛이 되어 붉게 타올라 불멸이란 그 기적을 믿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난 몽에서 깨어나 붉게 타올라 이 모래도 찬란하게 붉게 타올라 같은 꿈을 꿔 나에게 속삭여줘 또다시 몇 번이라도 만나게 될 거라고 바꿀 수 있어 진 줄만 알았던 너와 나의 자유를 되찾을게 The flame is never gonna be the same 아름다운 눈 맞춤으로 잔을 깨를 It's time to bloom 하나의 빛이 되어 붉게 타올라 되어 붉게 타올라 하나의 빛이 되어 붉게 타올라 You and I 함께 부숴버릴 한계 지워줘도 계속 끌려가 세계 그대로 내게로 와 날 속에 Wanna be your 따나나 소란했던 기억 속에 피어나 새로운 바람을 타고 태어나 그날의 시작과 그때 I'll be there Let me bloom again 눈을 맞춰줘 간직할 수 있게 숨을 불어줘 가오를 수 있게 분열이란 그 기적을 믿어 끝나지 않을 것 같아도 난 몽에서 깨어나 붉게 타올라 이 모래도 찬
하나의 너무 꿀... 멋있다. 진짜 멋지다. 불게 타올라. 하나의 불꽃처럼. 야. 불게 타올라. 펄펄 펄펄. 아 좋다. 너무 좋다. 신나네요. 이게 네. 마치 저는 들으면서 그랬어요. 무슨 애니메이션 주제가처럼 들려요. 예, 무슨 애니메이션인데 그 주인공이 뭐 아, 타이거나 사자. 네. 근데 이게 초원을 막 달려가는 느낌 있잖아. 불게 타올라. 막 달려가면서 그때. 어, 그것도 그런 세렝게티. 어, 그런 느낌 아, 예, 딱 들었어요. 약간, 네. 와, 정은슬 씨. 어, 내 심장이 요동친다. 알았어요. 네, 3420님. 저분의 저의 하나님입니다. 아, 어, 하나님. 샤맨. 샤맨. 아, 샤맨. 샤맨. 정윤아 씨. 어, 내가 CD 그만 먹으랬잖아. 밥 먹어, 오빠. 서보라님입니다. 내용 없음. 아, 네, 내용 없음을 보. 예,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누른 거예요. 어? 자 오랜만에 보낸 냉무. 냉무. 예. 자 이한슬 씨 내일 콘서트에서 오빠랑 우리 다 불게 타오르는 건가요 하셨네요. 내일 콘서트에서도 신곡들을 다. 그럼요. 예예. 예. 사실 예 이 곡을 위해서 또 하는 콘서트이기도 하고. 아~ 예. 신곡을 이제 팬들한테 들려주기. 네 신곡 네, 내일 콘서트에서 저희도 댄서분들과 춤을 추면서. 네. 와, 근데 하루 전인데 되게 여유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너무 여유 있어 보여가지고 원래 하루 전날 또 긴장 많이 하거든요. 어. 또 리허설도 해야 되고 이미 다 준비돼 있는 건가 봐요. 아닙니다. 아, 아니에요? 또 연습을 해, 하러 가야 돼. 아, 또 하러 가요. 이따 예. 그죠 저녁에 리허설 네, 그럼요. 하러 가시죠. 네, 저 아. 저녁에는 또 이제 네 데스노트 뮤지컬 연습을 하고. 아. 야, 뭐야? 연습을 해. 철인이야? 뮤지컬도 병행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얼마나 바빠. 예. 중간중간에 또 예능 프로도 하시잖아요. 네 예, 예. 본의 아니게 야, 본의 아니게 근데 또 이... 본의 아니게요? 네. 네 신랑 네, 네 신랑 수업 예, 예. 아, 그 와중에 프로듀서까지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신나네요 노래가 그러니까 아, 솔라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너무 지금 또 계절에 지금 이제 또 봄이잖아요 너무 잘 어울리는 생명이 요동하기 네. 시작하는 봄의 계절에 딱 어울리는 네 새로운 뭔가 시작되는 계절에 어. 딱 어울리는 너무 좋았어요. 그 저는 라이브를 처음 이렇게 옆에서 준수 씨의 라이브. 네네네 처음 들어 항상 이제 이어폰으로만 듣다가 이렇게 직접 들으니까 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감사합니다. 신기해 목소리가 굉장히. 어. 되게 독특한 보이시면서 독특해. 독보적이죠. 유일무이합니다. 예, 목소리.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아까 그 솔라님이 솔라께서 우리 아까 문별의 축구하는 모습을 보고 축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올랐다 그랬는데 우리 준수 씨는 축구 탈덕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요? 아니 뭐 탈덕까지는 아닌데 예전에 이제 축구하면 축구 좋아하는 뭐 연예인 하면 항상 이제 순위를 뛸 정도로 맞아, 맞아. 정말 그런 열의와 성의와 이런 뭔가 빠져 있었는데 막 그때 정도보다는 좀 식었다. 식은 정도. 예, 그리고 약간 제가 이제 골프를 좋아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하게 되면서 아까 또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풍경을 빠졌네요, 또. 그 축구를 할 때는 풍경 볼 새가 그렇죠, 없잖아요. 그렇죠, 막 달리기만 하니까. 예, 그 공만 보는 거지 풍경을 못 보는데 이제 맞아. 풍경을 좀 보는 운동이 좋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느낌. 충분히 잘 나이가 됐죠. 즐길 나이. 잘은 못합니다. 빠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실 씨도 요즘 빠지셔갖고. 저는 원래 이제 한 5년 이제 5년 차. 와, 너무 잘하시죠. 되게 잘 쳐요. 예, 그냥 뭐 슬슬 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어른들이 골프를 결국에는 하게 될 거다 했을 때만 해도 이해를 못했죠. 처음 이해 못했고 아, 평생 할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땀 흘리지 않는 게 무슨 운동이야. 아, 그렇죠. 똑같아. 네, 여름에 하면 땀 엄청 흘리고. 그렇죠. 걸으면서 하면 잘못 치면 땀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그래서 정말 비 오듯이 쏟아내면서 하거든요. 산으로 치면 막 우리가 들러 산으로 나갔다면서 하체 운동 엄청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생각 하게 돼요. 움직이는 공도 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공을 못 칠까? 어, 막 내 자신에게 화도 나고. 맞아요. 막 열불이 막 약간 인생 같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네. 네. 생각보다 쉽지 않죠. 1m에 있는 그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못 넣는 게 진짜 왜 이럴까 나는. 그게 그렇게 왜 안 맞을까? 그렇게 네. 됩니다. 시간 되면 언제 같이 한번 라운딩 하시죠. 아, 그럼 너무 좋죠. 네. 우리 솔라 씨가 너튜브 하는데 솔라 씨도 네네네네. 구독자가 이야. 엄청납니다. 337만 명. 347만 명. 아. 아니 이게 아, 네. 우와. 감사합니다. 열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한 지 지금 3년 정도 됐고요. 계속 꾸준히 올리나 보구나. 네, 꾸준히 와. 영상을 올렸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꾸준함에 좀 이렇게 구독을 해주신 게 아닐까. 팬들이 그렇게 많은 거지 뭐.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올리니까.
솔라 시도, 제가 솔라잖아요. 응. 그래서 시도도 시도를 아, 하는. 시도하는 거야. 네네. 네. 아 맞아, 뭐 무슨 자격증 같은 거 따고 막 그런 거. 네네네. 있고, 맞아. 그래서 솔라 시도로 해가지고 아, 이것저것 많이 해요. 도전하는 그런. 네, 도전도 하고 뭐 브이로그 같은 형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자격증 딴 건 좀 써먹었어요? 그 중장비 자격증인가 뭐 그 큰. 아 특수면허. 특수면허. 그거는 따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저는 어디서? 캠핑카 때문에 한 딴 건데 요즘에는 그냥 2종으로도 다 되니까 그죠. 뭐 쓸 일이 없더라고요. 또 해보고 싶은 거 뭐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다. 지금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축구 시도. 축구. 아, 축구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심지어 이거는 좀 다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이게 막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명 있어야 되니까. 뭐 준수 씨랑 같이 골프.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거에 너무 공감을 해요. 아, 나는 평생 골프를 칠 일이 없을 것 같고. 친다 치게 되죠. 이렇게 돼요. 아! 그러다가 이렇게 안 맞지. 이렇게 되죠. 솔라 씨가 본인 영상에 댓글을 달았어요. 아기 때부터 손에서 놓으면 울던 육아 난이도 상이었던 저를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께 차 선물해드린 영상을 올리시고 나서 거기다 댓글을 달았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제 2월에가 생일인데 제 생일에 항상 이제 뭐 사람 뭐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축하를 받거나 제가 이제 뭐 선물을 받거나 뭐 이렇게 늘 지금까지 그렇게 보내왔다가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이번에 이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 생일에 부모님께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네, 네, 너무 또 잘 키워주시고 근데 제가 사실 부모님께 선물을 해드린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언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선물을 해드리긴 했지만 뭔가 좀 제대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생일에 좀 제대로 해드려 보자 해서 좀 계획을 했죠. 뭐 해드렸어요? 차. 차를. 야, 차를 선물했어. 야, 육아 난이도 상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이게 뭐 어렸을 때 말을 안 들었다는 건가? 아, 제가 아기 때 이렇게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럼 울어 바로? 네, 바로 울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게 그거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두상이 되게 동그래요. 근데 그 적이었구나. 동그란 이유가 한 번도 누워본 적이 없대요. 계속 굴르거나 막 그래서 계속 그네 같은 데다가 놓고서 계속 보고 있거나 안고 있거나 그래서 놓으면 우니까 네 그래서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친척들이 쟤 좀 어떻게 좀 하라고 막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끝까지도 저를 굉장히 예쁘게 잘 키워주셨죠. 아 그래서 난이도 상이었구나. 네. 준수 씨는 어떤 친구였어요 어릴 때? 준수 씨는 되게 형제잖아요 형제. 조용하실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제 쌍둥이잖아요. 저희 친형이랑. 근데 저는 저희 부모님 이제 오피셜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신 대로 얘기하면 정말 그냥 거저 키웠다고. 아 얌전 안 했구나 그냥. 그 사진 보면은 운 적이 없대요. 우와 순했구나. 예, 예, 저희 형은 계속 옆에서 울고 있는데 그 사진만 보면 저는 항상 빵긋 웃고 있고 형 울고 있고 그리고 그냥 네 좀 혼자 놔도 혼자 잘 놀고 그랬다고 합니다. 큰 거예요. 쉽게 거저 키웠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주. 뒤에 짱구예요? 아 저는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보통이에요? 예. 저는 완전 적이에요. 절벽이에요. 그래요? 예, 제가 머리가 무거우니까 얘가 딱 누워 있으면. 이렇게 툭 진짜 얌전했나봐 나도 막 동그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막 움직여야지. 저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오히려 얌전했던 친구들이 여기가 맞아 예, 짱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맞아 예. 가만히 있으니까 업을 필요가 없어서 저 좀 동그라죠. 짱구다. 아, 짱구. 니네들이 짱구야. 광고 듣겠습니다 일단. 자 이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원래 솔라부터 좀 인사 드려볼까요? 네 오늘 또 컬투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맞아서 고맙지. 그리고 저의 첫 번째 미니 앨범 또 타이틀곡 꿀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요. 앞으로도 올해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 올해 트렌디한 음악이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올해 수능곡을 발치 수능 금지곡을 발표하신 김준수 씨. 네 저도 오랜만에 또 미니 앨범 하나로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많이 들어주시고
네, 또 특히 드라이브 갈 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자, 황철 씨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여러분. 남라로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행복하세요. 에러, 에러, 에러.